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하나 좀 찍어보려고 캠을 켰어요. 오늘은 제가 저기 이전에 커뮤니티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부산에 실내 그 슈팅 사격장 그리고 에어소프트건 그리고 또 재밌는 하나의 매장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군기시 코리아라는 곳이고 그곳에 아직 정식 오픈을 안 했고 지금 한참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중인데 사장님하고 한번 약속을 했고 오늘 만나기로 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여기 위치는 제가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우 더워. 여기? 요 건물? 요 건물 2층, 3층을 같이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저께 왔을 때 공사가 근데 이게 페인트 칠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출입구가 두 군데 아마 조금 전에 갔던 그쪽이 아마 메인 출입구가 될 거예요. 지금 매장 여기가 이제 메인 매장 입구가 될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무실이라서 들어가도 되나? 사장님이 안 계시네. 우리 사장님이 컴퓨터를 켜두시고 위로 가셨을까? 일단 도착을 했고 간략하게 여기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그 동해남부선 그 제송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5분? 제송역 바로 앞이에요. 제송역에서 내려서 그 큰 대로변을 건너면 있는 곳이고 정식 명칭은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나올 거예요. 이 군기시 코리아라고 검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건물 지하에 아티컬이라고 하는 또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무슨 전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커피숍이 있던데 그 건물 그러니까 군기시 코리아 라는 곳이고 여기가 2층이 이렇게 매장과 창고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하는 공간이고 또 3층은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3층은 뭐 세미나라든지 또는 이런 슈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격장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 간단한 실내 서바이벌 게임을 운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간략하게 매장 위치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기에 메인은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쪽에는 에어소프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크 보이시죠? 마크가 나타내는 것처럼 511 코리아의 이 매장이 될 것 같아요. 이쪽 편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편 이쪽 요 유리 쪽에는 전부 이제 이 그 여러 가지 사진들을 붙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곳은 이 군기시 코리아의
제품 창고입니다. 그래서 일반 방문자들은 아마 저 창고 조금 보실 일은 없을 거고, 여기 매장들, 요런 매장들을 여기 벽면에 여러 가지 올릴 코리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 불을 한번 켜볼까요? 전체적으로 다.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여긴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여기는 탈의실, 요 커튼을 쳐서 여기 옷을 입어볼 수 있는 탈의실이 될 거고, 여기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사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일은, 네. 어쨌든, 주인 없는 가게에 이 객이 이렇게 와서 있는 거. 지금 이거는 뭐야? 이거는 러시백이네. 올릴레 러시백팩 같은 거. 지금 샘플로 아마 걸어두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하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없을 때 창고를 한번 볼까요? 사실 창고. 올릴에서 1차적으로 물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 들어와서 이미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창고로. 아, 이쪽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불을 좀 켜볼게요. 이 불이 어디 있더라? 여기 어디 불이. 아, 여기 있구나. 예, 네, 이런 식으로. 불을 켜면 좀 밝죠? 이렇게.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올릴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좀 입고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박스 제가 나를 때 같이 도와드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2차 이제 물량들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벌써 5단은 찍었는데 국내 통관이 지금 안 돼서. 창고도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소프트건 관련 사업도 이미 진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지금 이거 이익에 있는 에어소프트건들은 사장님 본인 소장품들. 다 소장품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어저께 사장님하고 같이 봤던 부분인데 아마 이게 올릴 건캐리어인데 이 제품이 아마 아시아에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사장님이 통으로 오다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저 제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아마 요 군기식 코리아를 통해서만 아마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물을 봤는데 저 정도 크기의 펠리칸 케이스를 건 케이스로 썼을 때는 보통 한 5-60만 원 이상 할 텐데 상당히 가격도 메리트 있고 좋더라고요. 아마 제가 조만간에 리뷰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짐이 정리 안 됐습니다. 정리 안 돼서 뭐 아무튼 조금 이렇게 막 찍어서 올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사장님도 없는데. 그리고 요 공간. 요 공간은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이 공간은 아마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촬영용 공간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유튜버,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오픈을 해서 예약제로 또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가 촬영하는 공간이 여기서 많이 촬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요 옆에 방은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에어소프트건 수리 업무도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 수리를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업무량이 많으셔가지고 수리까지 진행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수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품을 포장하는 창고인데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박스랑 이런 것들. 참고 이런 것들 불? 켜줘. 네. 아무튼 사장님 오기 전에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한 이 정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 저기에 바깥쪽에 바라봤을 때 볼 수 있는 쇼룸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쇼룸 위에 등이 있고 이쪽에 여러 가지 제품들 걸고 마네킹도 있고 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쪽은 출입구를 안 쓰실 거라고 들었어요. 이쪽 출입구는 짐 운반용으로 주로 쓰시고 저쪽에 있는 출입구인데 지금 페인트 공사를 해서 지금 저쪽으로 출입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 가는 곳이고. 이렇게 쇼룸을 유리창 깨끗이 닦아서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도 사장님한테 듣기로는 마루이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에어소프트건 제품들은 전부 다 여기다 한 점씩 전시를 해 두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구매를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산 경남 쪽에 에어소프트건 유저들이 총을 사기 전에 와서 좀 만져보고 직접 시연까지는 해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화장실이 될 거고요. 화장실이고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이 카페테리아 같은 그런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이런 카페 관련 이런 허가들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운영을 하시진 않고 이렇게 공간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출입문 지금 이제 페인트 공사 때문에 닫혀 있고 여기 이 방은 방이 두 개가 있어. 저쪽이랑 이쪽 방이랑 두 개가 있는데 이 방이 제가 상당히 기대하는 방이죠. 이렇게 보면 밖에 보이고 이 방의 역할은 일단 워크샵, 세미나 정도로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보자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사 박스들 다 치울 건데 여기도 세미나 룸이 될 거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여기 군기시 코리아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에어소프트건을 뭐 접해보지 못한 일반 유저들 또 청소년분들이 한번 여기는데 워크샵 같은 거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에어소프트건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공간으로 제가 세미나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아무래도 이 사용료를 조금 지불을 하면서 제가 저 부분에 조금 대여를 해서 그런 용도로 많이 좀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꼭 뭐 워크샵 같은 개념의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요 공간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놀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장님도 오다 가다 하면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뭐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조금 이따 사장님 오시면은 한번 인터뷰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사장님이 안 계셔서 일단 제가 커피를 좀 내렸는데 커피를 좀 먹고 카페인이 상당히 3층은 이런 식으로 완전 지금 오픈형 완전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픈형 원래 이제 입구가 이쪽이죠. 여기 보이면 이쪽으로 이제 유저들이 이렇게 올라오시고 지금 다 이렇게 작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공사 중인데 이쪽은 아마 대기하는 곳이나 세미나 이렇게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실 거고 이렇게 뚫려 있어 벽이 쳐져 있습니다. 저쪽은 화장실 칠 새로 싹 다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꺾으면 여기가 이제 그 사육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리티컬 슈팅이라든지 뭐 서바이벌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 중이에요. 천장 등 공사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등 공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냉난방기를 천장에 매립형으로 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탄창을 떨어뜨리더라도 탄창에 파손이 안 되게 이렇게 쿠션 약간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다녔을 때 물컹물컹할 정도는 아니지만 탄창을 떨어뜨렸을 때 그
조금 쿠션감이 있는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이 놀이터에 바닥 깔려 있는 게 있죠. 그거보다 좀 딱딱한 재질인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쭉 다 매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마 7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면은 둘째 주 정도면은 공사가 거의 끝 마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길이는 상당히 큽니다. 길이는 한번 대충 세볼까요? 제가 이쪽 끝에서 했을 때 제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걸음, 스물다섯 걸음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걸음. 대략 스물일곱 걸음. 대충 아시겠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스테이지를 꾸민다라고 하면은 롱레인지 스테이지를 한 두세 개 정도 또는 숏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개 이상 꾸릴 수 있고 은폐물만 있다라고 하면은 10큐빗 게임도 뭐 2대2나 3대3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략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다시 2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복도는 이게 아마 화물용 계단이고 출입구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끝에 저쪽 문이 출입구가 될 거예요. 여기 쇼룸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군기시 코리아 부산점 뭘 한번 이렇게 제 브이로그 형태로 한번 찍어보고 있고 여기서 영상을 아마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 업데이트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는 타이밍 맞춰서 한번 더 방문을 하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치는 그 동해남부선 아시죠? 동해남부선 부산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장 일광 해가지고 울산 태화강역까지 가잖아요. 그 동해남부선 제송역 제송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오시기 좋아요. 왜냐면은 동해남부선 한 번만 타면은 올 수 있으니까 태화강역에서 타셔가지고 제송역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부산 계시는 분들은 2호선 같은 경우는 백스코역에서 동해남부선으로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교대역에서 동해남부선으로 갈아타고 부전역에서 바로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마 접근성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군기시 코리아가 메인은 5.11 제품을 주로 판매를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쪽 편에 에어소프트 건 그리고 밀리터리 관련 이런 제품들을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소프트 유저들 또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한테 모든 쇼핑, 옷부터 장비, 장구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부산에 생기고 또 위층에 가서 총도 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정식 오픈하게 되면 아마 저도 아주 제가 회사가 아주 가까워요. 근처기 때문에 거의 저녁마다 와서 슈팅 연습도 하고 개인적인 영상도 찍고 하면서 좋은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